지난주에는 성도의 혹은 죽은 자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주적 종말, 즉,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육체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리고 뭐 자연의 원소로 돌아가고 말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방 종교에 의하면 영혼은 뭐 저승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극락에 간다고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극락 지옥을 말하는 그 종교가 또 이야기하기를 뭐 윤회도 한다 그러고 막 모든 게막 짬뽕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진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인지 뭐그 종잡을 길이 없죠. 윤회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극락을 얘기하고 또 지옥을 말하고 지옥도 무슨 뭐 이런저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일본 그 벳푸에 갔더니 그 벳푸는 온천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온천 관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하여튼 무슨 온천 솟아나는 이런 그이 노천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이런 온천 정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이 온천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웅덩이들이 있고 그런 것을 뭐 예쁘게 만들어 놨죠. 각종 꽃나무 심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신기한 거는 그 노천탕의 이름이 다 지옥이에요. 여기 무슨 지역, 여기 무슨 지역. 그러는데 그 지역들이 다 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 극렬 지역이든지, 무슨 뭐 하여튼 그 엄청 뜨겁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뭐,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황 냄새, 뭐 이렇게 이제 진동하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계란 넣어서, 계란 그 익힌 거, 삶은 계란 팔고, 뭐 이러죠. 근데 지옥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를 갔더니 뭐다 팻말이 붙어있는데 다 지옥이야.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지옥 이름도 참잘 지어냈다. 얼마나 지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죽은 영혼이 극락에 가든 혹은 지옥에 가든 아니면은 또 원한이 많으면은 어디도 안 가고 이승에서 떠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 뭐 별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은 영혼은 이 세상에서 떠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냅니다.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자기들이 안 가고 뭐 빨리 오라고 손짓해도 안 들어가고 그냥 뭐 머물면서 원한 풀 때까지 못 갑니다. 뭐 이러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원한 있는 누구의 귀신이 붙어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뭐 불러서 뭐, 이 무당이 불러서 얘기한다든지, 누가 불러 얘기하면, 무슨 뭐,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네, 할머니 귀신이 붙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이제 그 임신 중절을 시켰는데, 그 아기의 귀신이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아기 목소리 흉내내면서, 엄마 왜 나를 죽였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완전히 막, 이게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충격받는 거죠. 아이쿠야, 내가 옛날에 걔, 어?
얼굴도 못 봤다고 세상에 살기 어려워서 임신중절했는데 뭐뭐막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실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상에 머물러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 세력은 소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대장을 마귀 혹은 사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는 대장 밑에 많은 중간 대장들이 있고 이 중간 대장들 밑에 소위 말하는 이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즉, 이 귀신들의 세력은 이 군대 조직처럼 조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가 있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들 내부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급 조직이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미혹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의 그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 흉내를 잘 내던 성우가 있었습니다. 이 성우는 제1공화국 드라마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 흉내를 냈어요. 뭐 다들 똑같다, 똑같다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히게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런 일들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연습하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더 쉽게 할수 있지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현혹된 사람들이, 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세계관, 또 그런 종교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상에 떠돌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영혼이 가는 곳, 그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완성된 천국과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완성된 천국과 지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온전한 인간, 즉 영혼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영혼이 없는 이 시신을 두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신을 둔 곳을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시신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들이 가는 곳이 그곳이 온전한 사람이 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영혼만 가 있는 천국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 있는 천국, 이것을 때로는 낙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본질상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의 기본적인 조건은 은과 금이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이런 데 달려있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그 복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졸음도 없고, 그렇죠? 현실에서 이 예배에서는 급벅급벅 조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곳에서 주님 찬양할 때에는 지상에서 부르는 찬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입니다. 지상에서 부르는 찬송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정도로 참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곡조가 잘 맞지만 어떤 사람은 뭐 찬송가 전체를 한 곡조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곳을 펴든지 똑같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조가 이 곡 전체를 부르는 곡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이래야 되는데 이 세분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서 예, 다 그걸로 불러. 근데 뭐 물론 한 곡조로 듣고 노래 전체를 다 부른들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찬송은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200년, 300년 전에는요 곡조 하나 가지고 찬송을 몇 개를 부르던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곡조 하나에 노래 하나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상하긴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곡조를 가지고 운율만 맞으면 얼마든지 바꿔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란 뭐 그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즉 현재 우리가 이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던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이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떼를 썼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이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하나님 영광 한번 보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내 영광에 잠깐 보여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잠깐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던 그 동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서는 모세를 날려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바람에 붕 떠가지고서는 그만 동굴 안으로 확 하고 내쳐졌는데 참 모세란 분 대단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막 정신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굴 밖으로 막 달려 나왔어요. 왜? 하나님 영광에
그 작은 것이라도 목격하려고. 그래가지고 달려나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휙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영광의 뒤끝을 조금 목격했죠. 모세란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둘둘둘둘 눈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모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조금이라도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신령함이 넘쳐흘렀어요. 광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채 앞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굴복하고 결국은 모세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해야 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더라. 그러나 그 광채는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그 영광을 다 목격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 사는 인간이 그런 정도의 광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뒤끝에 까물까물하게 사라진 그 영광을 목격했던 그 정도가 아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상태는 아직 완성의 상태는 아닙니다. 육체가 변화되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부활하는 거죠.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그것을 1차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일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만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든 아니면 천국이 지상에 완성되든 어쨌든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먼저 하나님 품 안에 간 성도든지 혹은 지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이든지 어느 누구나 소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다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른 조건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요 중간기를 지나고 있어요. 영혼들은 현재 완성된 천국을 향해 가는 중간에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은 입장이 달라요. 우리들은 지상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다 끝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이 성도들은 안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혹은 이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언제나 얘기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가장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주적 종말의 핵심이면서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 사항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더 간절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유독 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 선포되었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을 많이 설교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운동들이 있고 재림에 대한 운동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1930년대부터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50년대에 그 30년대 이단들의 뿌리를 둔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단들의 교주들은 예외 없이 재림 예수를 자처한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닌 이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죽은 통일교회 문선명도 이게 재림 예수를 자처했잖아요. 1950년대에 북한의 6.25 때 사실은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유부녀와 정을 통했다고 해가지고 간통죄로 김일성 그 정권하에서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국군이 그냥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막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 평양의 감옥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 그때 이 문선명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불이 나게 이제 내려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았어요. 부산에 지금 요 범일동 가게 되면은 통일교 건물이 큰 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동 산동네 그 안쪽에 가게 되면은
통일교 성지가 있어요. 부산에 이 문선명이 와서 이 피난살이 하던 곳, 이제 그곳을 지금은 통일교 성지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교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장충동에 터를 잡고 그 장충동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돈을 번 사업이 있는데 이건 참 이 음란한 그런 그 어떤 그 잡지 같은 걸 만들어 팔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모았다 이럽니다. 그럼 뭐 이 어떤 기록에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했었던 어떤 목사님 통일교에 잠입을 해서 정체를 밝히리라 하고 이 젊은 청년 신학생이 통일교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키는 일이 장충동에 통일교 본부가 그 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키는 일이 이 음화 제작하는 게 음화 제작 포르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 제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통일교 내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정체가 드러날 상황이 되고 해서 이분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통일교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고등학교 때 교목 선생님이야. 교목 목사님이야. 그래서 알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잠깐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뭐 그리고 나서는 리트렌젤스 그 공연단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반공 그때 승공 강연하면서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는 재림 예수요 재림 예수로서 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자기가 이제 하고 있다 이게 된 거죠. 초림 예수가 못했던 일, 실패한 일을 재림 예수가 완성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뭐 퍼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불건전한 그런 운동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이단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단이 많이 생긴 이유는 그것이 핵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교훈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 교훈 하나만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신앙 체험을 극대화시켜서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아니면은 그것 아니면은 성경의 교훈이 없는 것처럼 그것만을 말하면서 가르치고 모든 걸 거기에 연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종합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 전부를 통해서 전체의 교훈이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의 교훈 전부를 배우는 일이 그만큼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죄사함과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을 주신 목적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교훈 전부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훈 전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유독 강조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재림을 두고 이단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훈이든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이단이 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다른 것도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것만을 날마다 반복하고 그것만을 평생 동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교리의 전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몇 년을 두고 한 바퀴씩 계속 돌려갑니다. 한 바퀴씩 계속 돌려가는 이유는 뭐냐? 평생 동안 성경 교훈의 전부를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습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붙들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의 종말, 즉 이 세상의 끝이 임한다는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예기치 못할 시간에 올 것이니 그 날을 준비하라. 그 날을 준비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 재림을 대비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준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교훈하는 거예요. 신랑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결혼잔치에 둘러리 처녀들이 있는데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었던 거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상을 하고 미처 충분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신랑은 늦어지고 깜빡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허둥지둥 등불을 찾으니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어요. 다섯 처녀는 꺼진 등불을 들고 다른 처녀들한테 기름 좀 빌려다고 그런 거죠. 야, 이거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달려가서 기름 사다가 넣는 게 차라리 낫다. 이래 가지고 이 다섯 처녀들이 그냥 막 치맛자락에 휘날리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만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뒤늦게 온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뒤늦게 기름 사들고 막 쫓아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라 이거죠. 깨어있어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신랑은 예수님이고 처녀들은 교회인데 등불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될 것이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반드시 생각할 이유는 없고 여기 처녀들이 반드시 교회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처녀들이 교회라면 교회가 지상에 10개란 얘기인데 교회는 하나일 뿐이지 10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져서 비유를 해석할 것 같으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걸 다 일일 따져야 돼. 기름 장수는 누구냐 이거지. 어? 기름 장수는 도대체 누구냐. 기름 장수는 또 어디서 기름을 팔고 있을까. 뭐 온갖 그 공상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붙들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물건 이런 것들이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경우입니다. 가령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거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해준 경우는 우리가 그 해석해준 그대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비유는 그런 식으로 찾지 않습니다. 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처녀 비유를 두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지금 뭐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기다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 부르는 사람도 이제 그런 비유 해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비유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신랑이냐 처녀냐가 아니라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교훈은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준비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교훈에 계속 이어지는 준비하는 자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면서 이 종들은 누구며 달란트는 무엇이며 또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달란트는 뭐고 무슨 뭐 종들은 무엇이고 주인은 무엇이고 물론 예수님이 갔다가 오시니까 주인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떠올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주인 그 자체가 나고 여기 종들은 너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따져가면서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즉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늘 깨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는데 그 삶의 핵심은 충성스러움에 있어요. 충성스러움. 즉 나중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자기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교훈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여기 착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무슨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착하단 말은 즉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것을 가리켜서 착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하여 주인은 아주 흡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유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하여 주인이 좋다 그렇게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인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날 인자가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왼쪽 오른편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당연히 오른편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오히려 충성된 자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따집니다. 주님,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줬다. 아니 주님 언제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혔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 속에 무슨 뭐 양이 뭐냐, 염소가 뭐냐, 왼편이 뭐냐, 오른편이 뭐냐, 뭐가 뭐냐, 여기 나오는 무슨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신실하게 행하면서 사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그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되 언제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재림에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교회가 상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거는 신학계통에서 이미 시작이 된 일입니다. 20세기 초에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뭐 이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독일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미국, 이 독일에서 그 당시에 전도 유망한 아주 이 창창한 신학자였어요. 젊은 신학자로서 독일 신학계를 끌고 갈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중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정말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면서 19세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하던 모든 이 그 당시 독일 신학계의 연구들을 끝장낸 사람이에요. 그 뒤로 예수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끝나서 다시 안 합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을 꺼버려, 믿음의 불을 꺼버렸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 곧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먼지로 날아간 상황인데도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그 생각은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것이다. 재림은 없다. 재림 믿음에 대하여 그 불길을 꺼버렸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회 신학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틀린 건 맞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랐는데 모르면서도 여기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다 죽었는데 예수님 틀린 건 맞지 않냐. 이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학계의 이런 재림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반 성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편안한 이 세상의 삶 때문에. 혹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한 삶 때문에. 주님, 당장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좀 늦게 오시길 원해요. 지금 당장 재림 준비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세상을 즐기고 싶고요. 나중에 준비할 테니 그 후에 오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나중에 준비할 테니 그 후에 오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미루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번창하는 것만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 되는 일들이 많다 이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불과하지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죠. 20세기 이후 현대 교회는 신학계로부터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믿음, 이것이 부인되든지 아니면은 창고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꺼내보지 않는 것들이 되든지, 버릴 수는 없지만 창고에 넣어놓고 다시 꺼내보지 않아서 그냥 녹슬고 먼지가 앉고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 지금 현재 우리의 재림 신앙이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창고에 넣어둘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재림을 가르치신 목적입니다. 현재의 삶을 위하여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동시에 현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깨어 경성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작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을 소망한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 중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